정종철 의원,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이천시의회 정종철 의원 사무실에서 약 30여 분간 인터뷰를 갖고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일해왔던 일들과 앞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서 소신을 밝혔다. 정 의원은 나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시장님과 공무원 등 많은 분께서 이천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하며 특히 지난 전반기 중 기억에 남는 조례안은 이천시 공동주택 조례를 통해서 아파트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는데 공동주택에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어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전반기 동안 아쉬웠던 문제는 돼지 열병과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이 아쉬웠는데 마침 이천시 경기도와 정부에서 일부나마 긴급재난기금이 풀려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천시의회 후반기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정종철 의원은 원활하게 집행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인근 시, 군에서 시의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1천만 원을 모아 시청에 기부했으며 당의 연도 해외 연수 비용 또한 과감히 삭감했다. 이에 대해서 정종철 의원은 전체적인 의견 조율은 하지 못했고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종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이천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이천시를 만드는데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